자, 그러면은 3장. 3차부터 자, 이제 변학기. 자, 이제 변학기를 뭐 간단하게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한번 그려볼 수 있는데, 맨 먼저, 요, 여자전류를 흘려주면은, 여자전류는 자속을 일으켜주는 전류야. 그래서 얘가 흐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자속이 만들어진다. 응? 이렇게 흘렀으니까, 여자전류가.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하는 거를 이제 알아야 돼. 자, 어떤 현상이 생기냐? 자, 여기 이제 V1이라고 그랬을 때, 자속이 이렇게 흐르면은, 여기는 자속이 없다가 자속이 오니까, 이거를 막아주는, 요거를 막아주는 그런 전자 유도 현상이 생기지. 그래서 이거 이제 오지마 하는, 여기서 이제 이거 오지마 하는, 여기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런 자속을, 방어 자속을 만들어내야 돼. 그러려면은, 이렇게 감아줘야지 방어 자속이 만들어지겠지. 그지? 그래서 이게 이제 오지마 하는, 방어 자속이야. 그래서 이걸 식으로 써보면은, 바로 자속의 시간적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기전력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도 여러분들이 잘 보면은 자, 여기도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려면은 자, 이거 이해를 잘해야 돼. 이게 뭐다? 패러데이 렌치의 전자 유도 법칙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전력이 여기는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자기애로지만 여기에 이제 기전력이 유도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거를 자, 이해를 해줘야 되겠어. 자, 이해를.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감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가 있겠어요. 여기는 바로 이게 이제 L의 작용을 하는 거지. L의 작용. 그래서 여기도 원래는 자속이 없었잖아. 없었는데 생기니까 얘도 어떻게 오지마. 응? 얘도 오지마 하는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야. 오지마. 응? 이게 뭐냐? 이완. 이게 뭐냐? 이투. 응?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알겠지? 이게 오지마, 오지마, 이 자속, 오지마, 이렇게 하는 거야. 응? 이렇게. 이해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요거에 의해서 요전압과 요전압이 만들어지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거는, 벡터를 그려보면은 요 벡터, 요 벡터는 방향이 반대지. 얘를 V1이라 그러면은, E1은 정반대가 되는 거야. 응? E1은 이제 정반대. 응? 그렇겠지?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E1. 여기 이제 0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응? 그래서 이제 서로 이 반대되는, 그런 게, 여기에 이제, 흐르겠지.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지. 자, 여기서 이제 오지 마 하는 자석이 이렇게 반격을 해주면, 여기서도 뭐야? 요거를 막아주는, 요 파란색을 막아주는 전류가 흘러가는 거야. 그게 무슨 전류냐? 바로, 무슨 전류일까? 부하 전류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부하 전류가 흘러가지고, 요 오는 거를 오지 마! 하고 또 막아주는 거야. 오지 마! 하고 이렇게 막아주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여기 1차 전류는, 요두개 전류의 합이 1차 전류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전압을 가했을 때, 요거는 전자유도에서 생기는 거지. 여기도 전자유도에서 생기는 거야. 전자유도. 그래서 전자유도는 자석의 시간적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기는 거다. 그래서 요게 이렇게 생기는 거지. 자, 그래서 요 전압은 어때요? 요 건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비례 관계가 있지. 그래서 이 전압은 건수하고 이런 관계가 있는 거지. 그래서 E1, N1, E2, N2 이렇게 쓸 수도 있지. 그래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E1, N2는 E2, N1 이렇게 쓸 수도 있지. 그럼 요식은 N2, N1은 E2, E1이라고 쓰지?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걸 바로 권선, 비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자, 요런 식이 만들어지는 거다. 응? 여기 이제 요 전압은 비례관계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비례식으로 쓰면은 요식이 나올 수가 있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턴 레시오 건수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건수비.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이 뭐를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ELI 아이스크림. 이게 뭐지? L은 자, 전압 보다도 전류가 뒤지지. C는 전류가 전압보다 앞서지. 아,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이제 인가해 주면은 자, 자속을 일으키는 전류. 자속을 일으키는 전류는 넣는 거야. 응? 자속을 일으키는 전류를 I 파이라고 얘기해 보자. 이게 이제 자속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지? 이렇게 90도 관계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어요. 90이지. 자, 요 아이파이 이게 뭐라고? 자속을 일으키는 전류지. 자속을 일으키는 전류다. 그런데 요 I0는 요 자속을 일으키는 전류만 있는 게 아니고 요 건전의 손실이, 요 I가 뭐지? 이게 이제 철손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래서 철손 전류는 아래에서 생기는 거니까, 요 전압하고 동상이 되는 거지. 동상. 그래서 중요한 얘기가 나온다. 바로 요 전류와 요 전류, 응? 요 전류가 벡터적으로 합성이 된요 전류가 바로 I0가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전류다? 이거는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화, 절손, 여자. 자, 그래서 얘가 왜 90인지 알겠어? L이니까, 그지? L은 전압이 전류보다 앞서지. 응? 요 전류보다 요 전압이 앞서는 거야. 그래서 요런 벡터도가 하나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를 아시고, 왜 여기가 이제 전압이 나오는지 알겠지? 이 전자 유도 때문에. 여기에 전압이 나오는 거다. 만약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상적인 변압기라면은 누설이 없겠지. 무누설이라는 거는 어떤 거를 얘기하죠? 바로 여기서 이렇게 이게 무누설이지? 이거를 뭐라 그래? 기자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상적인 거면은 기자력. 이게 이제 단위가 뭐였었어? 암페어 턴. 암페어 턴이었었지? 이상적인 누설이 없다면은 이두 개가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시기에서 여기에 요식도 추가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제 손실이 없어야 되지. 자, 손실이 없어야 된다. 응? 1차, 2차. 손실이 없어야 되는 거야. 1차하고 2차는 똑같아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전력을 어떻게 또쓸수 있을까? 1차 측에 이거와 이거. 2차 측에 이렇게도 쓸수 있어? 자, 이렇게도 이제 쓸 수가 있지? 자, 그러면 이제 요식에서 E1, E2는 이렇게 쓸수 있으니까 요식은 또 이렇게도 쓸수 있지? 자, 그래서 이 공식이 이제 중요한 공식이 시험 문제지. 건수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겠어? 2차 건수, 1차 건수, 2차 요기, 1차 요기, 1차 전류, 2차 전류, 2차 임피던스, 1차 임피던스 루트. 자, 이런 간단한 공식이 하나 나온다 하는 거를 알아줘야 된다. 그래서 이상 변압기. 그래서 이런 거를 자, 이해를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기애로는 비선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자기애로는 선형이 아니야. 자기애로는, 그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요거, 요거는 자계, 이거는 자석 밀도지.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고구마처럼 생긴 게 하나 그려지지.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생긴 거. 이거를 이제 시스테리시스 곡선이라 그러지. 시스테리시스 곡선이다. 그래서 요거는 여자 전류하고 요거는 요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얘와 얘는 선형이에요, 비선형이에요? 비선형이지. 그런데 문제는 요 파이가 파이엠의 자, 사인 오메가 t가 돼야지만이 양호한 찌그러지지 않은 기전파가 되는 기전력이. 봐봐. 여기서 이제 아주 양호한 기전력을, 양호한 정연파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자, 이 식에 의해서, 자,
자, 요 시계 위에서, 자, 여기를 2로 할까? 요 시계 위에서 여기가 정연파가 돼야지만이 여기도 기전역도 정연파가 나오겠지?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선형이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반드시 요거를 만들려면은 시험 문제. 아주 중요한 시험 문제다. 그게 바로 뭐냐? 바로 3고조파를 포함한 외형파 전류가 돼야 들어가는 거야. 알겠어요? 여자 전류는 몇 고주파를 포함해야 된다? 3고주파를 포함해야 돼. 그래야지만이 이런 커브에서 사인웨이브를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시험에 나오는 거야. 다시 하자. 여자 전류는 몇 고주파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3고주파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3고주파. 응? 3고주파가 뭔지 알지? 기본파의 3배가 되는 주파수 갖는 그게 3고조파시. 이런 전류가 포함되어 있어야지 여기서 이게 나오는 거야. 이게 나와야지 양호한 파형의 정연파가 나온다. 이거를 알아야 돼. 그러면 뭐 실제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N, DTD. 자, 요 파이는 파이 M. 사인, 자, 오메가 t다 라고 얘기하면은, 자, 여러분들, 사인 적분한, 사인을 미분했지, t에 대해서. 그러면 뭐가 나오나요? 코사인 나오지? 그런데, 요게 이제 앞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n, 오메가, 파이 m, 코사인, 오메가 t다. 자, 이런 식이 나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여기가 코사인 오메가 t면 여기는 여기가 사인 오메가 t면 여기는 마이너스 사인 오메가 t지. 자, 이런 걸 이제 조금만 이해를 한다면 뭐를 알 수 있어요? 요 마이너스의 코사인 오메가 t는 요거예요. 응? 이게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지. 그러면은 내가 지금 요 사인으로 좀 끄집어내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90도 앞서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요 식은 오메가 t, 자, 요 두 개를 꼭 이해를 해주면 되는 거지. 자, 이거보다 몇 도 늦으면 이거지? 90도. 2분의 파이 늦으면 이거지?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사인 크기는 위상은 사인파고 크기 이런 거가 된다 하는 거를 자, 알 수가 있겠죠. 음?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요거는 무슨 치지? 최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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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최대치. 이건 최대치야. 최대치가 얼마야? 최대치가 n 오메가 파이 m이지? 요거는 오메가가 뭐죠? 2 파이 f. 그죠? 그래서 2 파이 f n
파이 m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럼 시루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시루치는 최대치를 루트 2로 나누면은 시루치지. 자, 그래서 자, 루트 2로 2 파이 f n 파이 m을 나눠 주세요. 그러면은 4.44 fn. 자, 여기 나오는 거야. 4.44 fn 파이 n.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공식이지. 4.44 fn 파이 n.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더 쓰면은 4.44 fn 파이 n 대신에 b m s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 요거는 이제 자속이지. 자속 밀도는 자속 밀도는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러니까 파이에는 요거 요거지. 그래서 예, 요게 이제 아주 중요한 공식으로 나오는 거야. 요 공식이. 이 공식이 아주 중요한 이런 공식으로 나온다. 자, 요 공식도 아주 중요하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요 벡터도도 굉장히 중요해. 원리. 원리를 물어보는 벡터도니까. 원리를 물어보는 벡터도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 그런 식이 된다. 이게 시험에 여기서 하나가 나올 거야. 자, 삼고조파 건수비 벡터도를 통한 원리. 그 다음에 여기 기전력. 되겠어? 자, 여기서 이제 이 건수비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게 또 아주 중요한 거야. 삼상의 적용 시에는 성간이다, 상이다? 성간이 아니야. 알겠어? 상 기준에서 해야 돼. 상, 상 전압, 상전류 요거 기준해야 돼. 삼상일 때는. 단상일 때는 상관없지만 삼상일 때는 반드시 그거를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하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면은 되겠지? 자, 그러면 문제 한번 간단하게 볼까? 자, 거기에 예제가 있는데 3000볼트 200볼트 변압기 1차 임피던스가 225오옴 225오옴 2차 환산은 몇 오옴이냐 이렇게 물어봤어. 자, 그래서 1차 2차 그 다음에 1차 임피던스는 자 2차 환산 이거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은 먼저 요 건수비는 요거지. 요거지. 그래서 요것도 먼저 계산하면은 A는 자, 200에 3000. 자, 하면은 15인가? 그 다음에 여기 요걸 물어봤지. 그래서 A의 제곱을 하면은 이렇게 돼. 그래서 최종적인
225를 15로 15의 제곱인가요? 그치? 그러면은 얘도 225니까 1옴. 정답은 1옴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야. 아주 간단하지? 자, 요번에 그 다음 예제. 1차 전압이 6600볼트, 건수 B가 30인 단상 변압기로 전등 부하. 전등 부하는 R만 L이지, 역률이 1이지. 20A로 공급할 때 입력 전력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입력 전력, 변압기 손실은 무시한다. 그러면은 1차 전압은 6600? 건수비는 30. 그 다음에 전등부하니까 역률은 1이고 전등부하에 20A 공급한다. 그러면은 I2가 20A가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1차의 입력. 그러니까 1차 입력은 V1, I1, 코사인 세타. 이게 1차 입력이지? 자, 그러면 이제 6600이 있으니까 코사인 이게 있으니까 요거나 요거는 계산이 되지. 그런데 요게 없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A는 뭐야? I1, I2. 이제 그래서 I1은 자, I2가 자, I2가 이제 20A지? 이에 대해 A는 30.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얼마가 나옵니까? 바로 4400W가 나오는 거야. 다시 말해서 되겠지? 이렇게 건수비 통해서 계산 문제가 잘 나오니까 한번 정리해봐. 자, 요번에는 이제 무부하 시험. 자, 무부하 시험. 부하가 없다는 거지. 여기를 없앤 거야. 없앴어. 없애면은, 자, 이게 오줌마 이게 안 되지. 안 되지.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이거는 흐르지 않는 거야. 알겠어요? 이게 끊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질 수 없는 거야. 이게. 맞아요? 이게 폐회로가 돼야지 이게 만들어질 거야. 그러니까 이 회로는 여자 전류만 흐르는 그런. 자, 그래서 이 여자 전류는 자, 철소나고 이거지 벡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은 V1 이런 전류만 이렇게 흐르는 거야. 요게 I0시 I0만 흐르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회로로 한번 표시해 보면은 자속을 일으키는 전류와 그 다음에 철손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자속을 일으키는 전류. 아이파이. 철선을 만드는 전류. 철선 전류. 이거지? 이해되겠지? 이렇게 등가회로가 그려질 수가 있어.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이 요거 한번, 어드미턴스 한번, 어드미턴스는 임피던스 역수지. 그렇지. 그래서 요 저항 R0. 요거 리액턴스 X0. 그럼 이렇게 쓸 수가 있을까? 맞아?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냥 쉽게 여러분들이 한번 좀 해 줄게. 요 어드미턴스는, 자. 이렇게 되면 뭐지? 콘덕턴스라 그러지. 콘덕턴스. 콘덕턴스. 자, 이거 한번 봐봐. 똑같이 이렇게 곱해줄 수 있지? 자, 똑같이 곱해줄 수 있어요. 가능해? 어려운 거 아니지? 자, 그러면은 이 식은 어떻게 쓸 수 있어? 요거에 요거.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요거고, 요거는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거를 여자 컨덕턴스, 컨덕턴스, 저항의 역수. 요거는 서셉턴스. 여자 컨덕턴스, 여자 서셉턴스. 요거는 리액턴스의 역수. 요거는 저항의 역수지. 임피던스 역수가 어드미턴스라는. 응?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자, 요거는 또 어떻게든 쓸 수 있을까? 자, 어드미턴스는 I분의 V가 임피던스라면 V분의 I지. 그래서 VI. 됐어? 근데 여기 전압이 뭐야? 1. 여기 전류가 뭐야? 0.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가능하지? 자, 그러면은 G0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자, G0는 자, V, I, 그지? 그런데 1. 여기는 여기 흐르는 전류니까 아이, 이렇게 쓸 수 있어? 가능하지? 그러면 양변에 이렇게 곱하면은 이거는 V1의 제곱에 이게 바로 전력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철선이라고 얘기하는. 이게 뭐라고요? 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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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두 개 곱하면 이거지. 철선. 자, 그 다음에 P0는 뭐야? V1? I파이지?
되지? 자,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됩니까 하는 것도 잘 봐야 돼. 응? 어렵잖아. 요거 두 개 하니까 제곱. 요거 두 개 하니까 이게 바로 뭐냐? 자화선이라 그러는 거야. 자화선. 이건 철선. 이거는 자화선이다. 철선 또는 자화선이다. 이게 철선이지? 이거는 자화. 자화선. 자. 되겠어요? 이게 뭐라고? 여자가 뭐야? 자족을 일으킬 여자 쓰는 거야. 자족을 일으키는 그 여자라. 여자. 자, 여자. 여자다.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철손 요거는 V1에 요거야. 자화선 이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전압과 요거의 상차를 세타라고 한번 논다면, 자, 요거는 I0의 끼인각이지. 그래서 V1 I0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게 이게 뭐지? 철선. 그러니까 단위가 이게 되는 거야. 와트. 되겠어요? 요건 어떻게 됐어? 요거 요거니까 G0 V1의 제곱으로도 쓸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가 세타니까 요거는 사인 I0의 사인이지. 그래서 얘는 자, 사인이 곱해졌어. 무효전력이지. 무효전력이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요식에서 B 제로 V1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다. 응? 가능해. 자, 그래서 요건 철선, 요거는 자화선. 철선, 자화선. 되게 좀 정리돼야 된다. 여자, 철손, 자화손.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요건 벡터지. 벡터니까 요 크기만 한번 얘기해 보면은 I0의 크기만 얘기하면은 II 제곱의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이건 피타고라스 정리를 간단하게 써서 계산을 한 거다. 그래서 요거의 크기는 바로 요거 제곱, 요거 제곱 하면 요거의 제곱이 되지. 이제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요 II는 또 어떻게 쓸 수 있어? 응? I 0제곱에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요거는 또 어떻게 쓸 수 있어? 요거는 I 정의되겠니? 예, 여기서 한 문제 나오라는 일이 있어.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이제 부하가 없으니까 이거를 로우로드 무부하 시험이라 그런다. 무부하 시험. 자, 무부하 시험. 자, 무부하 시험. 그래서 이제 무부하 시험 중요한 겁니다. 무부하 시험에서 뭐를 구할 수 있는 거냐 이런 것들도 물어보면은 구할 수 있겠어? 무부하 시험에서 구할 수 있는 건 뭐야? 철손, 자화손 이런 거 구할 수 있어? 이런 거 구할 수 있어? 이걸 뭐라 그래? No node. 부하가 없다. 여기 부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되겠지. 이게 No node. 자,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 바로 이 좌측을 개방한 시험이다. 그러니까 여기 2차를 이렇게 개방한 거야. 2차측 개방은 무부하잖아. 무부하 시험. 무부하 시험에서 뭘 구하는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그러면 이거 지워도 될까? 다 이해돼? 요 벡터도가 아주 중요해. 이거 아주 잘 물어봐. 자, 그러면은 요번에는 부하를 연결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 거냐? 이거를 이제 부하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겠지. 그래서 이제 무부하 시험이 있고 부하 시험이 있고 그래요. 자, 무부하 시험, 그 다음에 부하 시험. 자, 이제 부하 시험은 어떻게 될까? 부하 시험은 이 좌측을 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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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락. 그럼 부하가 있는 거죠? 이거를 부하 시험이라 그럴까요? 그럼 단락하면은, 단락하면은 여기로 흐르는 절, 여기에다가 잘 봐. 여기에다가 이 전류가 흐르지. 그러니까 이 전류는, 이 전류는 여기로 가는 전류야. 그러면 이 전류는 어디로 가는 전류야? 바로 여기로 가는 전류. 알겠어? 그렇게 되면 얘는 1차 전류는 이 전류와 이 전류의 합이 1차 전류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여기에 자.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알겠어? 이건 뭐야? 요 건선의 저항. 이거는 건선의 어떤 리액턴스 같은 게 이게 되겠지. 자. 예, 그래서 요, 이제 요 시험 한번, 요 전류 간단하게 한번 해봤고, 요건 다시 한번 할 거야. 응? 자, 그럼 문제 한번 풀면서 개념을 익혀봅시다. 자, EKVA, EKVA,
자, 1차가 3000, 2차가 100V인 단상 변압기 철소온이 200W이면 1차의 한산 여자 컨덕턴스는 얼마입니까? 자, 여자 컨덕턴스를 물어봤어요. 여자 컨덕턴스. 그럼 뭘 물어본 거야? 이걸 물어본 거지? 그럼 얘는 자, V I 1 여기까지에 대해 여기다가 얘 대해 그래서 1차가 3000 자 PI는 200 계산하니까 22.2에 컨덕턴스 가능하지? 자, 그 다음 또 하나 1차 전압이 2200 자, 그래서 이번에는 자, 여러분들 문제는 어렵게 안 나오니까 자, 1차 전압은 2200 그 다음에 무부하 전류는 0.088 무부하 전류가 여자 전류겠지? 0.088A 철수온이 110W 이렇게 주고 자화 전류를 물어봤어 자화 전류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자화 전류는 어떻게 여기 있네요, 그지? 자, 그래서 요 I0는 구해졌다면 여기 II만 구하면 되는 거죠? II는 이렇게 계산돼. 아, 어렵지 않아요. 그지? 그래서 자, 0.088 자, 그래서 0.05제곱 이거를 계산하면은 0.07 계산기 써야 되겠다. 그지? 어떻게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요 벡타도는 시험 문제 반드시 하나 나오는 벡타도야. 암기해야 돼. 왜 이렇게 그려지는지 알겠지? 자,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자, 주파수하고 무파수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한번 잘 보자. 주파수, 무파수. 자, 무파수니 철수온이지? 철수온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자화선도 있겠지? 무파수. 철선, 자화선, 뭐 이런 것. 이게 무화선인데. 자. 요거 단위가 뭐지, 이거? 와트지? 그치? 얘는 히스테리시스 손실하고
아래 손실로 나눠져요. 히스테리시스 손실하고 아래 손실. 그런데 요거는 작으니까 얘가 여기에 큰 영향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까지도 뭐 볼 수 있을 정도로 히스테리시스 손실이 에디 커런트 손실보다 굉장히 커. 크다는 거지.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 주파수하고 무슨 관련성이 있느냐 하는 걸 한번 알아보려고 이는 아까 뭐 했었어? 이거 있었지? 여기서 얘는 60Hz니까 만질 수가 없어요. 60Hz. 자, 60Hz, 50Hz, 뭐 요 두 가지를 주로 많이 쓰지. 60Hz, 50Hz 두 가지를 많이 쓰고, 이거는 단면적이지. 단면적. 이거는 자속 밀도. 요거는 권선 수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겠어요? 자, 권선 수. 자, 권선 수. 자, 단위가 뭐야? 그러면 이때 이거하고 요거는 요거는 한번 딱 만들면은 여러분들이 고칠 수가 없지. 한번 권수가 감으면 단면적 정하면 고칠 수가 없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는 거는 뭐하고 뭐냐, 주파수 요거하고 뭐야 요 두 개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거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가 여러분들이 이 전압이 일정하게 나와야지. 이 전압이 막 220V 나왔다가 200V 나왔다가 그러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얘가 일정이니까 이런 관계를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히스테리시스 손실은 여러분들이 자, 히스테리시스 손실은 어떻게 이제 표기가 되냐면 F 대형기 같은 경우 이렇게 표기가 돼요. 대형기는 이렇게 표기가 된다. 자, 대형기는 자,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됩니다. 자, 대형기는 이렇게 표기가 된다. 요거는 이제 그 뭐 비례한다는 거지. 비례상수는 뺀 거고 그냥 비례합니다 하는 것만 조금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식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이 식은 F의 제곱
BL의 제곱에 F, 그럼 FF 이렇게 지워지면 이거랑 똑같이. 자, 근데 이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주파수하고 이거는 반비례.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와류손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었지. 와류손은 어떻게 표기 됐었죠? 와류손은 T, B, FM의 제곱의 관계가 있었어. 이 T가 뭐냐면 두께야, 두께. 두께! 두께, 다소밀도 주파수. 그러면은 자, 요 식은 어떻게 쓸 수 있어? T의 제곱에 BMF의 제곱. 가능합니까? 그래서 자. 어떻게 쓸 수 있냐? 바로 P는 여기다 한번 써볼까? 여기다 한번 써보자. P, 이는 이게 뭐죠? 이지. 이런 관계가 돼.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P2와 관계가 없어. 응? 여기 F 안 들어가 있잖아. 여기는 F가 반비례식. 여기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이제 풀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자, 주파수가 높아진다. 주파수가 높아지는 거야, 낮아지는 거야? 높아지는 거지? 일본에 쓰던 변압기를 한국으로 가져왔어. 일본은 50Hz 쓰지. 우리 60Hz 쓰지. 가져왔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보는 거야. 얘가 바로 주파수가 높아진 거지. 그러면은 히스테리시스 손실은 감소한다. 그지? 그럼 히스테리시스 손실이 감소하면은 혈손도 감소한다. 맞아요. 그럼 혈손이 감소하면은 뭐도 줄겠어? 여자 전류도 감소하겠지. 맞아요. 그런데 증가하는 게 있어. 증가하는 게 뭐야? 이런 거 있어? 뭐야 이거? 리액턴스는 증가한다. 알겠지? 반대가 되면은 그지? 반대가 되면 이걸 시험에 잘 내. 60Hz를 50Hz로
가져오는 경우는 우리하고 해당이 없잖아. 일본 애들 문제잖아. 그래서 하나만 외워. 나머지는 반대가 된다. 되겠어? 시험에 잘 나온다고 내가 별표 쳐놓은 거야. 지금 나올 만한 게 꽤 많이 나왔어. 요 벡터도부터 시작했지. 응? 그러면 한번 좀 정리해봐. 응? 좀 쉬었다 하자.